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과 휴일, 5.18 민주광장은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빨리 탄핵을 하고 민주주의를 탄핵 위협하는 소추안을 위성 빨리 임무를 헌법재판소에 자진시키시고 넘겨서 가결을 진행을 시켜야 위성임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이 제가 강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내려와! 근데 겪진 못했지만 비상계엄령 그때 네. 5.18 때 내려와 나올 그 때마다 상황이 연속 다시 배치는 일어나서 안될 겁니다. 상황이어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집회에 꾸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믿었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믿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투표해 준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현행범으로 인식이 되는 대통령을 놔두고 권한 대행 체제를 어떻게 이어간다는 건지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냉겨서 결정을 해야지 둘이 오물딱주물딱 권력을 그렇게 반드시 나눠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응원을 불고 응원 많이 하잖아요. 구체적인 방안 얘기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아무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해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지금 슬픈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쁜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저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